안녕하세요. 연선이에요. 오늘 알려드리는 황금 비율 가이드를 따라해보시면 곰손도 금손처럼 메이크업을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이상적인 황금 비율은 얼굴 전체를 반으로 나눴을 때 눈이 중앙에 오는 것이 좋다고 해요. 3분의 1 지점에 눈썹이, 3분의 2 지점에 코끝이 오면 좋다고 해요. 눈썹의 위치를 잡았다면 눈썹의 길이를 알아볼게요. 코와 눈꼬리를 이었을 때 연장선의 눈썹 끝이 나오면 좋은데요. 눈썹의 앞머리보다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눈꼬리의 위치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눈꼬리를 내 눈의 눈꼬리가 아니라 황금 비율의 눈 크기의 끝을 잡아주시는 게 아주 그냥 꿀팁입니다. 눈썹 모양에 따라 이미지가 달라지는 점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이 황금 비율에 맞춰 눈썹을 그려볼게요. 초보자인 분들은 이렇게 오토타입의 브로우 제품을 사용하시면 좋아요. 깎아줘야 되는 번거로움도 없고 보통 오토타입은 스크류 브러쉬가 같이 있어서 좋은데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제품은 한 번에 너무 진하지 않게 나와서 수정이 용이하고 스크류 브러쉬가 부드러운 헤라 브로우 제품을 추천하고 싶어요. 이제 눈의 황금 비율인데요. 눈은 1:1:1 비율이 가장 좋다고 해요. 저는 얼굴이 옆으로 넓고 미간이 넓은 편이라 눈의 뒤쪽으로 연장해서 얼굴의 옆을 줄여주면서 황금 비율에 맞춰볼게요. 미간 넓이를 기준으로 눈의 1:1:1 비율의 길이를 찾아줍니다. 초보자분들에게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자연스러운 아이라이너는 한 번에 발색이 부드럽게 그려지고 마르기 전에 브러쉬로 수정이 가능한데 마르면 번짐이 없는 흑갈색 컬러의 라네즈 아이라이너입니다. 그래야 점막을 채우기가 굉장히 쉽고 눈꼬리 부분은 얇은 브러쉬를 사용해서 아이라이너가 마르기 전에 날렵하게 빼주면 훨씬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어요. 원래 눈 크기보다 크게 연장해서 그려야 할 때는 붓펜 타입을 사용하면 너무 또렷하게 보여서 색상을 진하게 한 느낌이 나서 저는 펜슬 타입을 추천해드릴게요. 눈이 길어졌을 땐 언더를 채워주시면 연장한 부분이 자연스럽게 보여요. 이제 전체적으로 얼굴 황금 비율을 잡아서 윤곽을 교정해 볼게요. 얼굴을 3등분 했을 때 1:1:1이 황금 비율인데요. 요즘은 하관이 0.8이 되어야 봉한 얼굴의 이상적인 얼굴형이라고 해요. 하지만 저는 코와 하관이 길어서 최대한 메이크업으로 교정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해보도록 해요. 이마를 기준으로 1:1:1 비율을 잡아줍니다. 컨투어링 스틱을 사용해서 좀 더 보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컨투어링 스틱을 고를 때는 블렌딩 해줬을 때 이렇게 뭉치지 않고 자연스러운 제품을 선택해 주셔야 해요. 색이 엄청 진한 제품들은 뭉치거나 얼룩이 지거나 혹은 얼굴이 전체적으로 다 까맣게 되어버릴 수 있으니까 초보자분들은 제품 선택이 아주 중요합니다. 얼굴 외곽은 블러셔로 교정을 해볼게요. 블러셔는 얼굴형에 따라 모양을 다르게 교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요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전 요즘 살이 너무 쪄서 얼굴이 동글동글 막 빵떡처럼 볼이 차서 코랄 블러셔를 중앙부터 관자놀이까지 사선으로 발라줬어요. 저처럼 피부톤이 노란 편이라면 붉은기가 감도는 코랄빛 블러셔를 선택해주세요. 반대로 홍조가 있는 분이라면 옐로우 톤의 오렌지빛 코랄 블러셔를 사용해주세요. 이제 입술의 황금 비율을 알아볼게요. 입술은 코의 넓이가 1일 때 입술의 길이가 1.618이 좋은데 저는 입술이 작은 편이어서 예쁘게 잘 웃어줘야 황금 비율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술의 두께는 윗입술이 1일 때 아랫입술이 1.5가 예쁘다고 하는데 본래 제 입술보다 좀 더 크게 그려볼게요. 저는 마몽드 크리미 틴트 스퀴즈 립을 사용해줬는데 요게 풀립을 그릴 때 팔레트 대용으로 브러쉬에 묻혀 사용하고 다 쓴 후에는 이렇게 쓱 닦아버리면 돼서 위생적이고 굉장히 실용적이더라고요. 이렇게 황금 비율을 맞춰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비율로 딱딱 나눠지니까 초보자분들도 따라하기 쉽지 않았나요? 연예인처럼 완벽한 황금 비율로 태어날 수는 없지만 비율 메이크업을 해보시면 이상적인 얼굴에 가까운 예쁜 메이크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